뉴욕 증시 수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셀 인 메이, 5월에 뭔가 셀, 파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다 할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주요 지표 발표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숨 고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아무래도 개별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좀 주가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 짚어봐야 될지 마감 상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시그널 어떤 색이었을까요? 네, 신호등으로 보셨듯이 노란색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했는데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6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수요일장에서도 0.4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낙폭을 그래도 반납을 하면서 보합 마감하는 분위기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0.18%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주가 좀 쉬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강자 기업들의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 그래서 다우존스가 활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지도로 수요일장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체로 좀 거무튀 티한 색깔들이 보입니다. 크게 오른 종목도 또 크게 내린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M7 대표적인 기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29%가량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애플도 0.19% 상승이었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소식들이 좀 나왔는데요.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4년 전에 떠난 뒤 이번에는 1990년대부터 애플과 함께했던 디자이너 던컨 커가 떠난다고 합니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소폭 오름세로 마감할 수 있었던 건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이 대대적으로 인하된 뒤 이 3월 판매량이 12% 깜짝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0.16%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구글은 1% 넘게, 아마존은 0.4%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타는 0.9% 강세였고요. 테슬라 1.74%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즈니 같은 경우 DIS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전날 급락세는 일단 좀 진정이 된 듯해 보이죠. 이 바클레이즈는 실적으로 인한 셀오프는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서 테마파크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우려는 지금 과도하고 오히려 첫 흑자를 보인 스트리밍 사업부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매수할 때다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꼽은 특징주 바로 테슬라입니다. 1.74%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로이터가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서 사기를 저질렀는지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소개할 때 일론 머스크 CEO가 운전자의 손이 필요 없다 라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미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조사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테슬라를 실제로 기소를 하려면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머스크 CEO가 그런 발언들을 했다 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거에도 테슬라 측 변호사는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게 사기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두 번째 제가 꼽은 특징주는 인텔이 되겠습니다. 2.22% 하락하면서 수요일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한 인텔, 또 퀄컴의 수출 면허를 취소하면서 인텔 2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도 2분기 가이던스를 한 차례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2주 만에 또 가이던스가 내려오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때문에 운 기업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죠. 5.7% 크게 내렸는데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손실이 지난해 1년 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커졌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락세로 이어졌고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쇼피파이는 무려 18.6%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던 탓에 이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매출 성장률 10% 후반대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창 잘 성장할 때와 비교하면 성장세 둔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펠로톤도 그렇고 이 쇼피파이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 때 크게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이 지금 엔데믹이 들어온 이후 좀 실적 부진에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실적 시즌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1분기 순이익 성장률은 3.4%였는데 5% 가까이 생각이 예상이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분기, 2분기 주당 순이익 성장률 또한 9.8%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예상했던 추정치는 9%인데 그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랑스 은행이죠. 소시에테 제네랄에 따르면 이렇게 기업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올해 말 S&P 500 지수가 5,5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세부적으로 보너스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섹터별로 먼저 순익 성장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그룹 성장주가 먼저 실적 부진에 탈피해서 지금 실적 성장세 강하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디펜스,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기업들이 순익 성장세를 크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타자는 시클리컬스, 경기 민감주가 치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장, 방어, 그리고 경기 민감순으로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펀더멘털의 기초에서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S&P 500 기업의 컨퍼런스 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가 과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등장한 기업 몇 곳이나 될까라는 그런 통계 자료인데요. 302번이었던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번 1분기에는 지금까지 100곳가량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1년 전에 비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4월 고용보고서에서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좀 경기가 식고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소비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 괜찮나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장 없이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줄고 기업 이익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최소한 스태그플레이션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현재 시장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굿뉴스, 좋은 소식, 호재가 뱃뉴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청개구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한 성장을 기록할 경우 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좀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충분히 움직이기 전까지는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더 많은 자신감을 얻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현재 금리가 적정한 상태라고 또 덧붙였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발언은 아니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던 소식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0.78% 오름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8달러 99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금값 같은 경우 0.1%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지 볼 샌더스 모리스 회장이 수요일장에 어떻게 대해 분석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market at this moment is looking for some form of leadership, either fresh leadership, new leadership, or some form of key signal beyond, well, is the Fed going to raise or lower the federal funds rate? The Fed funds rate, I think number one, has been taken out of the equation for any near-term change. And number two, there's som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it's really the most relevant barometer or indicator to look at in terms of which way is the stock market going. So the market is looking for leadership, and right now it doesn't know which way in which to turn to find that leadership. I'm very afraid that some of the indicators say that later in this year, we will enter into a recessionary period. Rates may be cut, but if that's interpreted as concern about the U.S. economy, it's more apt to harm the market than to help it. So later this year, I would be quite cautious, much more cautious in terms of equity involvement.